섬 안에 남이섬군의 묘가 있어 남이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흰색 지붕이 있는 곳은 나눔열차가 정차하는 곳이고요. 이 열차는 섬 입구에서 중앙까지 편도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소요시간은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고요. 섬 중앙까지 걸어가실 경우에는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남섬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를 타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에 보이는 짚라인을 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곳의 높이는 80m이고요. 와이어줄에 달려있는 의자에 앉아서 중력의 힘으로만 내려가는 친환경 레저시설입니다. 짚라인을 타고 오신 분들이 나가실 때에는 따로 티켓을 확인하지 않아 바로 배에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배를 타고 오신 분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가로수길은 자작나무길입니다. 이 나무는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고요. 국내에서는 자일리톨의 원료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가로수길은 튤립 나무길입니다. 이 나무는 5월에 꽃이 피는데요. 꽃의 모양이 튤립을 닮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목백합 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노래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이 건물의 1층에는 섬내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스윙 카페가 있고요. 지하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1층 스윙 카페에서는 경치를 보시면서 음료를 주문하실 수 있고요. 지하 박물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족 악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물의 뼈로 만든 뼈피리가 있습니다. 섬 안에 있는 전시관이나 박물관들은 모두 무료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셔서 좋은 경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섬은 2002년에 겨울경가가 방영된 이후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촬영지가 섬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곳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테이블 위에 눈사람 모형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곳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배용준 씨와 최지우 씨가 눈사람을 만들며 첫키스를 하였던 장소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의 포토존으로 이용되고 있죠. 남이섬에서는 두 배우 대신 눈사람을 마스코트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섬 곳곳에서 눈사람 모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